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강과장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소 그리고 저 뒤에 또 책을 뒤필해 놨는데 오늘 폭락장에도 텐베거는 있다의 저자이신 강준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에도 처음 출연을 해주셨는데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한국경제TV에서는 한 20년 정도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 뵙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책이 세 번째 책이 나온 시장 안에서는 주식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나름 작가로 부르고 싶은 강준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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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준비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네. 좀 지겨운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아까 제가 촬영 전에 확인해 보니까 54,4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삼성전자를 좀 지금 사도 좀 괜찮을지 네.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한국경제TV 방송을 방금 하고 왔는데 네. 거기도 주제가 삼성전자. 아, 네. 삼성전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죠. 네, 삼성전자를 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사실은 이제 그때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개인이 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을 리스팅을 딱 한 다음에 그 종목들을 보니까 다 빠졌더라고요. 네. 아. 최소한 뭐 한 30%에서 40%, 50%까지도 이렇게 막 크게 하락을 해 있는 걸 일단은 보고 왔는데 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성전자가 그냥 국민주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를 한 것처럼 가치주 관점으로 볼 거냐 성장주 관점으로 볼 거냐인데 삼성전자는 가치주일까요 성장주일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같은 느낌인데요. 가치주라고 네. 한다면은 사실 실적 대비해서 지금 네.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될 건데 삼성전자의 실적은 2008년도 실적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2008년도에 네. 주가가 5만 원대였으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네. 9만 원 언저리까지 9만 원까지 슈팅을 했다가 네. 지금 다시금 이제 5만 원 언저리까지로 이제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네. 가치주 관점으로 보면은 이전 가치보다 지금 가치가 비슷한데 그러면 저평가는 일단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네요. 성장주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조금 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반도체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통신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통신 부분은 원래 이제 그 5G 처음 시작을 할 때 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중국의 하웨이가 독주를 했죠. 독주를 하는 걸 갖다가 누가 확 낚아챘다? 미국에서 갑자기 확 낚아채서 캐나다에서 뭐 관련 그 임직원을 네. 그 뭐 체포를 하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하웨이로 완전히 퇴출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통신 시장 안에서 하웨이가 하던 부분을 다른 데서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도 통신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떡국물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5G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좀 개화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 이게 왜 개화를 하냐 하면 원래 5G를 2019년도에 하려고 그랬어요. 네. 뭐 터졌죠? 코로나 터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주파수 경매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네. 해야 되죠?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파수 아. 경매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못 모이니까. 아, 그렇네. 못 모이니까 경매도 못 하고 네네. 대부분 이제 우리는 이제 5G 중에서도 가장 저속의 5G는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주파수 경매하고 이제 라인을 깔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통신에서도 일단은 매출은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요거 생각을 하나 해보도록 하죠. 반도체가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있죠. 이제 이걸 모르면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네. 반도체가 있는데 삼성전자 뭘 잘한다고요? 메모리 반도체를 네. 잘하죠. 메모리 반도체는 어디 들어가는 거죠? 뭐 컴퓨터에 들어가고 그렇죠. 뭐. 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 뜯어보면 안에 네. 들어간 네. 메모리 뭐 이런 게 있죠. 네.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잘 팔려 그러면 뭐가 잘 팔려야 되죠? 컴퓨터가 잘 팔려야 네. 되는데 컴퓨터가 요즘 잘 안 팔리죠. 네. 아. 일단 잘 안 팔리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메모리 부분은 좀 적게 팔릴 가능성이 일단은 높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 세계 반도체 수급에서 한 60% 정도를 누가 가져가냐 하면은 중국이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네. 요즘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죠. 안 좋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에 대해 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중국의 AI 관련돼서라든지 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팔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죠. 네네. 기억을 하면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팔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 들어가는 나머지 거기에 이제 우리 컴퓨터를 뜯어보면.
뜯어보셨나요? 예, 한번 뜯어보세요. 네. 노트북 뜯으면은 이건 감당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네. 데스크탑을 뜯는 걸로 뜯어보시면은 안에 뭐 있냐면 메모리 네. 카드가 들어가 있는 네. 부분도 있고 CPU가 들어가는 네. 거 있잖아요. 그러면 CPU를 팔지 마라라고 얘기하면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카드도 팔지 마라라는 얘기가 되죠. 아,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 자체가 기술 경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메모리를 팔 가능성이 좀 낮아지죠. 그러면 시장 안에서는 일단은 이 메모리 부분에 대한 시장 안에서의 수익성 자체가 높아지기보다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거고 시장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는 게 삼성 반도체에서 이제 메모리 부분 말고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네덜란드의 암 그 인수하는 대한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는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사실 그렇게 두각을 아직까지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네. 사실이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경기가 살아날 때는 그러면 좋아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 우리나라 그 방한을 했을 때 삼성전자 갔잖아요. 네, 가서 뭐라 그랬나요? 뭐라고? 미국에 투자 네. 좀 해주세요. 아. 그래서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뭐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벌써 반도체는 공급이 과잉이잖아요. 네, 네. 사람들이 잘 안 사잖아요. 네, 네. 미국 공장도 나중에 돌아가기 시작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확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공급이 늘어나면은 네. 반도체 가격은 어떻게 더 떨어질 네.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삼성전자 지금 투자하기가 저는 좀 녹록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네. 믿어볼 수 있는 거는 뭘 믿어볼 수 있냐면 네. 제가 우리 그 가족분들이나 저하고 네.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저만 알까요? 삼성전자도 알까요? 삼성전자 임직원 분들이 이런 걸 모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알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한 위기 대처 부분은 아마 하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현재의 업황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고는 사실 지금 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위기 관리 능력을 믿으신다면은 한번 해볼 만한데. 저는 신규로는 삼성전자 말고 다른 쪽으로 저는 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네. 그냥 한 가지 제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삼성전자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죠. 네. 그렇죠? 아마 소니 예전에 워크맨 아십니까? 아, 네네. 정말 아세요? 그때 뭐 저도 많이... 삼촌한테 들었는데 저도 잘 그래요. 예. 많이... 저보다 형님이신 거죠. 아, 예. 왜 이런 말씀을 네, 드리냐면 네. 소니가 예전에 워크맨이라든지 가전 부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고 소니는 망하지 않는 기업이었죠. 아. 하지만은 뭔가의 발을 한번 헛딛고 난 다음에는 소니가 완전히 하락으로 떨어졌다가 네. 최근에 주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소니가 가전이 아니라 게임 업체로서 지금 다시 두각을 나타내고 네.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경쟁력이 있다고 이게 뭐 10년, 20년, 뭐 5년, 네. 10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미래를 보고 저는 한 종목에 그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한번 들고 가셔가지고 회사는 믿어볼 만합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생각 자체는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반도체 네. 관련해서는 좀 언제부터 좀 투자를 좀 하면 좋을까요? 예, 그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네. 하시는데 굉장히 네. 날카로우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반도체는 원래 투자를 할 때 항상 뭘 봤냐면 OECD 선행지수를 원래는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동남아 여행 가보셨죠? 네. 예전에 저도 동남아 여행을 갔다가 깜짝 놀란 게 뭘 놀랐냐면 네. 뭔가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할 게 있어서 호텔 5성급이었는데 컴퓨터 그 비즈니스 룸에 갔더니 컴퓨터 사용이 너무 떨어져서 아, 그래요? 제가 쓰려고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이게 OECD 국가, 소위 말해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컴퓨터를 써도 사양이 떨어지는 걸 쓰다 보니까 D램 매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매출의 효과 자체가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근데 하이엔드급 제품을 쓸 수 있는 게 OECD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OECD 경기가 살아나는 OECD 선행지수가 일단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 컴퓨터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OECD 선행지수가 일단 반등하는 걸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서버용 반도체. 서버용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커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중국이 좀 살아나줘야 돼요. 아. 중국이 요즘 뭘 하냐면은 동쪽에 보통 보면은 중국의 상해라든지 여러 천진이라든지 여러 도시들이 많잖아요. 네. 그쪽에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거고 네. 중국의 서부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동쪽의 데이터를 저쪽으로 옮기는
데이터 센터를 서쪽에 지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전에 이제 중국이 반도체 굴기 할 때가 한 32조 정도 그 예산을 측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데이터 센터 부분에 한 34조 정도 예전에 반도체 굴기보다도 더 많은 비용을 이제 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중국의 어떤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관계를 떠나서 좀 치고 들어갈 부분에 틈바구니가 생기면은 숨통이 조금 더 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두 가지 OECD 선행지수하고 서버용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커지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신 게 좋을 것 같고 M&A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만 체크를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 또 약간 뭔가 좀 반도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지금은 우리한테 좀 이렇게 같은 편인 것처럼 좀 얘기를 좀 하기도 하고 인텔을 또 약간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이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그 반도체에 대한 파워를 다 이제 자기네들 안으로 이제 갖고 왔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그럼 삼성전자는 조금 이렇게 내팽겨쳐질 뭔가 그럴 한국이 좀 내팽겨쳐질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통은 이제 약간은 이제 국뽕주의로 좀 써야 되죠. 국뽕주의로 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그 유럽에 가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자기네 회사인 줄 아는 국민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를 그냥 국내 기업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삼성은 이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보는 리스크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원래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가 아니죠.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였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때 이제 우리 알다시피 프라자 협의하고 그 다음에 미일 반도체 협정 맺으면서 세 차례인가요? 한번 이제 규제 당하고 난 다음에 반도체 산업이 완전히 망가지고 그 망가진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제대로 받아와서 지금 키운 거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달라질 것도 사실은 저는 배제하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TV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게 정치적으로도 많이 좀 엮여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반도체가 우리가 그래도 전 세계 반도체 점유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허를 대부분 미국이 가지고 있고 미국이 거의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못 쓰게 하면 우리가 못 만들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못 만들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한 구석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미국에 투자를 해도 삼성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인텔이 지금 7나노 정도 기술까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나노라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되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엄청 얇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아무리 기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생산이라든지 하는 부분 따라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시간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까 얘기를 했는 것처럼 삼성은 지금 업황 자체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고 오늘 새벽에 나왔던 그 내용을 보니까 엔비디아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 쪽으로 지금 서버용으로 우리가 팔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어떻게든 한번 해볼 생각이다. 팔지 마라 그러니까. 근데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인텔에서도 생각보다 PC 수요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둔화돼서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앞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미국에다 공장을 그렇게 많이 지어놓으면은 나중에는 반도체의 공급 과잉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데미지도 일단은 있을 것 같고 시스템 반도체 우리끼리 혼자 하게끔 만들어 놓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지금 좀 들고 그리고 반도체 부분은 공급 과잉 이외에도 유럽 경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PC를 판다라고 하더라도 팔 수 있는데도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점하고 그렇게 되네요. 전체적인 수요 중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지금 미국이 억제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라서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삼성전자의 어떤 위기 관리 회복 능력을 믿으신다면 가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말고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